안녕하세요. GRM의 운송 멘토 박병철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올린 게 한 8월 말일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거의 한 3개월 만에 또 찍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또 영상을 올린다 했었지만 또 약속을 못 지켜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바빴어요. 이전에 새로운 업체 미팅도 있었고요. 14톤, 25톤, 그리고 중형 톤수인 이제 5톤 축차들 관련된 이 업체들과 굉장히 많은 미팅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오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해당 회사들이 진행된다 해서 저희가 바로 공고나 채용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를 두고 봐야 성비숙이나 아니면 이런 단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걸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바빴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를 진행을 하면서 차량이 진행되고 일자리 투입하고 일을 하시는 과정들까지 계속 저희가 따라 붙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로 해서 그 차주분 영상 하나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공고에 대한 현장에 대한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팀장과 제가 뭐 연말 겸 해서 라이브를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을 거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영상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은 화주와 다이렉트로 직계약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그런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주와 다이렉트로 직계약이 되면 뭐가 좋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또 할 말이 많은데, 보통 저희가 이제 원청을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원청이라는 거는 이 화주와의 운송권에 대한 어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예요. 보통 소위 말하는 이제 개나 소나 다 자기네들이 원청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원청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운송사 대비해서. 근데 이 원청사와의 계약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당연히 계약에 대한 안전성이 좋겠죠. 내가 할부를 갚아 나가는 동안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이윤을 창출하는 동안 계약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직결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운임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 하청업체 차주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운임료를 책정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텐데요. 화주와의 직결되는 계약이 좋은 점은 이 이상이죠. 그러니까 안전성이라든가 운임이 더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간혹 이제 한 뭐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10몇 년 만에 운송사가 바뀌기도, 원청이라는 존재가 바뀌기도 해요. 하지만 화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전혀 없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당연히 화주와 계약을 하면 가장 좋은 거 아니냐, 화주랑 무조건 계약을 시켜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화주 같은 경우에는 운송에 대한 부담을 상당수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뭔가의 불만이나 클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운송권을 좀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에게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화주 자체가 물량이 좀 적은 경우가 있어요. 편도 물량만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면 왕복에 대한 불만이 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운송사가 좀 조율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떠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뭐 원청사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을 언급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댓글에 보통 보면 왜 이름을 얘기하지 않냐? 사실 이 이름으로 저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직접 오셔가지고 가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에 대한 특징을 영상의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는 11년 차가 된 회사입니다. 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블럭, 이 보도블럭에 대해서 짐을 다루는 그런 공장을 소유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보도블럭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조금 더 한층 더 진화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특허만 무려 29개의 특허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개발이라던가 미래적인 부분을 좀 더 선도하고 있는 그룹이다,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들게 되는 블럭 같은 경우에는 보차도용 블럭,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데 말고도 차량이 다니는 차도용 블럭도 만들고요. 그리고 건축
이중용 블럭, 그리고 경계석, 옹벽 블럭 등을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진행해온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파트라던가 길거리, 그리고 대학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레미안, 루치하인이라던가 한강공원, 그리고 부산영화회전당,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헬리오시티, 한진아파트 SH, 그리고 성실대, 중앙대, 부천대 등의 대학들이 있고요. 그 앞에 대학로들도 있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방문을 해주시면 볼 수도 있고요. 그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러 가시면 되니까 어쨌든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아주 건실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 기술이 무려 29개나 돼요. 이런 남다른 기술력으로 해서 아시아의 최대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보통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원자재 투입부터 해서 100%의 공정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의 인력이 수작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감소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물론 기계에 대한 오류가 있고 또 사람에 대한 또 이 수작업에 대한 오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감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딱딱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크나큰 또 장점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차량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회사와의 갈등이 빚어지거나 하게 되면 이 물량에 조금 영향이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만들고 있는 블록들이 일반적인 블록과는 많이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를 괜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블록과는 달리 공기 정화를 시킬 수 있는 블록도 있고요. 투수성 차량 블록도 있고 자가 세척 블록 등이 있어서 이런 제품으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뭐 서울시라던가 아니면 나라에서 인정되는 표창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공기정화 블록이 가장 현재로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공기정화 블록이 생긴 거는 다 똑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봤지만은 이 보도용 블록이랑 생긴 건 똑같은데 이게 발색이 돼요. 그럼 발색 부분에서도 강도가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요즘에 아무래도 미세먼지도 많고 차로가 대부분 옆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좀 특성이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그리고 유황산화물, 그리고 포르말데이드 등 보통 아스팔트가 그렇게 좋은 건강에 좋은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찌꺼기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유기물질들을 애초에 제거를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블록이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내가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짐을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미래적인 부분이라던가 이후에 내가 이 일자리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가, 혹은 더 짐이 늘어날 수 있는가, 내 자리에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위 말하는 뭐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드리려고 제가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회사고 미래적으로도 탄탄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 같은 경우에는 25톤으로 운행을 합니다. 25톤 카고나 윙바디나 상관이 없고요. 운송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보도 블럭이 거의 주가 됩니다. 출근지는 단양에 있는 공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충남 단양에 있고요. 그 운행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회전에서 3회전을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30km 정도가 회전당 그 편도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도 130을 운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양에서 서울 경기권, 아무래도 건설업이나 이쪽이 서울 경기권이 가장 강하잖아요. 공급되는 게 대략 한 60% 정도가 되고요. 부산이 10%, 그리고 나머지 강원, 전라, 경북, 충청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08시부터 한 20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녁에는 일이 끝마쳐지게 된다. 그래서 이때 마치고 나서 당연히 차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거주지가 좀 인근이다, 뭐 그 다음날 아침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출퇴근을 하시는 방법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라던가 아니면은 건설 현장이 정해지게 되면은 고정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일정 기간 동안 생기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나는 여기만 할래 라고 하는 차주분들도 좀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휴무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 6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주 1일 휴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토요일 오전에 상차 혹은 하차를 하고 나서 마무리를 짓고 퇴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5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급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300에서 18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보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신차도 가능하고 중고차도 가능하고 그리고 차주도 가능합니다. 차주분들께서는 대략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부분이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가능하겠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설명을 조금 더 추가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화주와의 직계약이다 해서 모든 내용은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보도블럭 자체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규모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말씀드린 회사가 어딘지 찾아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7, 8년 동안 안정적인 일자리가 검증이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하셨어요. 대표님께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0억의 이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7, 8년 동안 안정적인 일자리로 군소리 하나 없이 운영이 되었던 회사입니다. 네 번째, 보통 편도이지만은 지입차주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보통 한 30대 분량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운영하려고 하는 지입차주분들의 수는 10대, 20대 분량은 콜로 돌리겠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이 10대의 지입차주분들에게는 돌아오는 길에 짐을 되도록이면 잡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업이 되겠죠. 보통 이렇게 돌아올 때에 싣게 되는 짐은 공장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규사라던가 골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싣고 돌아오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에서 좀 더 업이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대부분의 운행 구간이 서울 경기로 좀 몰아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서울 경기에서는 교통량이 좀 많기 때문에 내가 운행하는데 좀 버거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서울에서 하차하는 시간이 6시, 7시 뭐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표님께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파레트 작업이 대부분이고요. 100% 거의 파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개당 한 1.5톤에서 1.8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8톤으로 해서 파레트는 총 13개가 실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23톤 정도를 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는 가장 많이 이쪽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건설업이라는 게 겨울철 그리고 장마철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훅 감소가 되는데 제가 아까 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차량이 총 30대 정도의 물량을 항상 굴리고 계시는데 10대만 지입차주를 지금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무조건 콜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 10대에 대한 물량은 장마철이든 겨울철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보장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구를 보시고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은 전혀 없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7, 8년 동안 이어져 온 어떤 그런 물량 유지라던가 아니면 그런 매출액 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해당 회사의 공고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이 10대에 대한 물량을 분양 자체를 저희가 100%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타회사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실 수도 없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해당 회사와 함께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카카오톡 채널이라던가 아니면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 회사의 미팅 그리고 현장을 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을 모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초입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음 주 정도에 현장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촬영 마무리되는 대로 또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총 TO가 10대 정도입니다. 이후에 뭐 어떻게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표님께서도 자기가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차량 그런 물량을 기준으로 잡으신 거기 때문에 이 10대에서 추가적으로 언제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착순이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내가 좀 이 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출액이 기타 25톤이라 아니면 5톤 축제에서 굉장히 많이 매출이 일으키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는 있으나 일이 굉장히 편하고요. 거리 자체도 길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메리트가 존재를 합니다. 물론 화주 직계약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RM 운송 멘토 박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